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이규란 작가님의 아름다운 이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은 1994년 중편 타인의 침상으로 오늘의 문학 신인 작품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르마딜로를 비롯한 다수의 장편 소설, 찔레꽃 화상을 비롯한 소설집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3회 직지소설문학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 평생을 같이 한 노부부의 이야기인데요. 2년 전부터 아픈 남편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던 아내가 이제 남편과의 이별을 준비합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별 지연이 이기란 창문을 봉해서 바람이 들지 않는 방에는 부유물처럼 먼지가 떠다녔다. 햇살이 들 때마다 미세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먼지를 보며 케이는 거실의 바닥에 깔린 매트를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청소기를 돌려도 먼지가 사라지는 건 그때뿐이었고 청소기 속에서 나는 소음이 먼지보다 더 신경이 쓰였다. 케이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막기 위해 정원 쪽의 창문 위에 매달린 커튼을 내렸다. 그 수밖에 없었다. 미세한 것이 햇살에 비치며 거실의 허공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햇살을 가리는 것이 편하고 쉽다고 생각했다. 커튼을 내리자 거실은 어둠이 고였다. 언제나 이런 식이다. 밝음에는 먼지가 있고 어둠에는 빛이 필요했다. 먼지는 거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2층짜리 건물의 의원이 폐쇄되고 현관 쪽만 설렁탕집으로 새를 주어 그것만 빼고 먼지는 어디서 생성되었는지 새록새록 쌓여 있었다. 이 많은 먼지를 케이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다. 집에는 언제나 이상한 냄새가 났다. 남편의 냄새인지 설렁탕집에서 스며드는 음식 냄새인지 분간도 쉽지 않았다. 그만큼 케이도 늙어서 후각이 예민하지 못했다. 가만히 있다가 문득 냄새를 생각하면 정말로 냄새가 난다고 느꼈다. 실내는 그만큼 공기의 미동이 없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공기가 따라다니는 것 같은 정적만 고여 있었다. 따라나 있는 것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백인 남자와 그곳에서 눌려 살기 때문에 남처럼 멀었다. 잘 지내. 아빠는? 딸은 오랜만에 전화를 해와도 짧게 몇 마디 하고 야속하게 전화를 끊었다. 가끔은 아이들이 자신을 하나도 닮지 않았다고 한국말을 알려주어도 영어만 해서 이제 한국말을 할 수 없다고 분념했지만 통화는 빨리 끝냈다. 그게 한 달 전이었다. 수화기의 저편에서 딸이 굿바이라고 했는데 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먼지를 없애기 위해 거실의 매트를 걷는 것은 큰 공사였다. 남편이 누워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벌써 2년째 전신마비로 누워있다. 병원에서도 손을 놓은 남편이 이렇게 오래 버틸 줄은 케이는 몰랐다. 남편이 움직일 수 없으므로 매트도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남편을 거실에 눕힌 것은 남편을 아는 사람들이 편하게 있다 가라는 배려에서였다. 남편은 그만큼 아는 사람도 많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다. 그게 다 예전의 일이지만 사람들이 남편을 찾아올 때마다 케이는 차를 끓이고 과일이나 깐 호두와 땅콩을 내놓기도 했었다. 하지만 다 지난 일이었다. 남편이 병으로 누운 지 2년이 지나자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거실에는 언제나 송장 하나가 누워 있었다.
케인은 물수건으로 남편의 얼굴을 닦으며 송장이라는 낱말을 입에 물고 있었다. 냄새도 맡을 수 없고 말도 못하는 남편은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다. 물과 간신히 미연만 삼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케인은 매일 미엄을 쓰고 곁을 지켰다. 그게 어디에 있더라? 케인은 의류함을 열고 내용물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붕대와 체온계, 반창고와 두통약, 연고 따위는 있는데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의류함의 바닥까지 샅샅이 훑었지만 나오지 않았다. 의류함을 원래 있던 곳에 놓고 서랍도 열어보았다. 손톱깎이나 면봉, 가위 따위와 양말이 있었다. 서랍을 여러 개 열어보았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다. 케인은 그것이 처음부터 집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했다. 하기야 한 번도 사용해본 기억이 없었다. 거실과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방에도 먼지가 많이 돌아다녔다. 청소 도우미를 불러볼까 하다 낯선 사람을 집에 불러들이는 게 불편해 그만두었다. 전에도 한 번 용역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청소할 사람 한 명만 보내달라고 했더니 겨우 반낮을 일하고 5만 원을 받아갔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젊은 여자가 냉장고에서 말도 없이 아무거나 꺼내 먹고 서랍을 열어 동전까지 집어간 것이 괘씸해서였다. 어쩜 뻔뻔하게 자기 집처럼 뒤지고 열고 먹고 마시고 할까. 여자가 다녀간 뒤에야 케인은 재미삼아 500원짜리만 모아놓은 작은 저금통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하지만 용역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 여자가 안 가져갔다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었다. 500원짜리만 들어있어서 못 잡아도 15만 원은 되었을 것이다. 여자를 불러 청소를 맡긴 것도 반낮을 청소를 하고 20만 원을 손해본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게다가 여자가 다녀갔지만 청소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나가시게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 설렁탕집 문을 열자 여자가 홀을 청소하다 K에게 인사를 했다. 오전 10시가 간 넘었음에도 벌써 점심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다. K는 여자에게 목례로 대답했다. 세를 주었지만 여자가 제 집처럼 식당을 운영해 흠잡을 데가 없었다. 게다가 가끔 점심시간에 설렁탕을 들고 안채로 오는 바람에 케인은 어렵잖게 점심을 해결했었다. 여자는 마흔 줄임에도 30대 초반처럼 피부가 푸푸댔다. 케인은 여자에게 힘든 일은 없냐고 말하려다 그냥 밖으로 나왔다. 통로가 내실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정원 쪽으로 외출을 하는데 겨울에는 외풍 때문에 그쪽 현관문은 쓰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개눈 감추듯 골목으로 빠르게 지나갔다. 역전 근방의 골목이라 여인숙이 많고 밤에는 사내들이 들락거리는 곳이다. 그 때문에 골목은 낮에도 음산하고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았다. 설렁탕집은 그나마 도로에 인접해 있어 장사가 되는 편이었다. 케인은 외출할 때 도로 쪽만 이용할 뿐 반대편의 골목은 가지 않았다. 지저분함이나 불결하다는 선입견보다는 이쪽이 빠르고 편했기 때문이다. 집에서 도로까지는 20여 미터. 도로만 나오면 거리가 활력이 있고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러나 반대편은 언제나 정주된 풍경처럼 활력이 없다. 마치 커다란 흑백 사진을 그려놓은 것처럼. 그거 좀 줘요. 잠 잘 오는 약. 케인은 약국에 들렀다. 오래전부터 약국에 들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약국에 들려서 까닭없이 말을 더듬거렸다.
약국은 마침 오전이라 손님도 없고 젊은 약사는 조간신문을 펴고 기사를 훈련 중이었대. 신문을 접지도 않고 남자가 K 앞에 다가와 곤란한 표정을 지었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오라는 눈치였대. 수면제 말이군요. 그 약은 처방전 없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집 양반이 의사잖아. 날 믿고 조금만 줘. 잠이 안 와서 그래. 약사가 잠시 머뭇거리다 약을 내주었대. K는 그런 식으로 다섯 곳의 약국을 돌며 수면제를 사들였대. 다 합치니까 25개였대. 이것만 있으면 남편과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했다. K는 마지막 약국을 나와 시장으로 발을 끌었다. 아주 오랜만에 들르는 시장이었다. 장날도 아니고 겨울이라 시장은 바람만 쓸쓸하게 지나갔다. 외사촌 동생 내외가 시장에서 가구점을 할 때는 가끔 들러 안부를 묻곤 했었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가게를 접고 서산으로 이사한 후로 더욱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K는 외사촌 동생 내외가 하던 가구점에 가보았다. 가구점이 철물점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겨울에 낯은 뭐 하시려고요? 다 사두면 쓸 데가 있지요. 딱히 무엇을 사겠다고 철물점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는데 K는 낙과 전지 가위를 집어들었다. 여름에 정원을 손보려면 연장이 필요할 듯 했다. 지난 여름에 잡초가 웃자라 뽑을 기회를 놓치자 잡초는 거의 허리까지 차고 올라왔었다. K는 할 수 없이 늦가을에 용역 회사에 연락해 인부 두 명이 반나절 동안 잡초를 베고 이른 봄부터 자랄 잡초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대궁이 잘린 잡초의 뿌리까지 뽑게 했다. 인부들은 일당을 받으면서도 낫으로 잡초를 베었으면 그만이지 뿌리까지 뽑게 한다며 투덜거렸다. 남자들이라 김을 매는 것처럼 쪼그리고 앉아 잡초의 뿌리를 뽑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듯 했다. 시장을 막 벗어나며 K는 호미도 두어 개 살 것을 하고 생각했다. 남편이 자리에 누운 후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정원이었다. 예전에는 정원의 모퉁이에 연장통이 있었고 남편이 그곳에서 연장을 꺼내 야무지게 정원을 가꾸었다. 그러나 지금은 연장통이 텅 비어 있었다. K는 그러나 호미는 아무 때나 사면 되므로 시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다. 바람에 등을 떠밀리며 시래기처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썰어내릴 틈도 없이 K는 시장을 빠져나왔다. 이것을 사려고 시장에 들렸나? K는 문득 횡단보도 앞에 서서 자신이 들고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여다보며 혼자서 말했다. 봄이나 여름에 사도 되는 연장을 굳이 사들고 온 것은 외사촌 내외가 가구점을 하던 자리에 철물점이 들어서서 무심코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기가 멋쩍어서였다고 K는 합리화했다. 시장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도 바람이 뒤에서 터벅터벅 따라왔다. K는 아주 오랜만에 여인숙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왔다. 이 골목을 반드시 가면 집이었다. 다음 골목은 청과 상해가 밀집해 있는데 그것도 겨울이라 활기가 없을 것이다. K는 골목으로 들었으며 문득 고개를 들었다. 목욕탕 하나와 모텔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여인숙이었다. 옛날에는 기차가 끊겨 할 수 없이 이런 곳에서 잠을 잤지만 지금은 누가 이런 곳에서 잠을 잘까 싶었다. K의 염려대로 여인숙의 문들은 반쯤 열려 있거나 아예 닫힌 집이 많았다. 낮에는 영업이 안 되는 게 분명했다. 하기야 이 추위에 더구나 오전에
어느 남성네가 이곳에 와서 정액을 뿌리고 갈까? 케인은 자신과 아무 연관이 없는 곳임에도 그 생각을 하다 웃음을 입김 속에 흘렸다. 겨울에도 대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케인은 생각했다. 대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면 정원을 지나 곧바로 현관인데 케인은 추위를 핑계로 설렁탕집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마다 설렁탕집 여자는 나가세요. 다녀오셨어요? 앵무새처럼 말했다. 케인은 식사하던 손님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의 인사를 받으며 실내를 살피곤 했었다. 밥 먹는 사람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는 게 실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변했다. 다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케인은 마치 자신을 위해 와준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대문은 안으로 잠겨 있었다. 11월 초의 입동 무렵부터 나무로 만든 대문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늦가을에 정원을 손질하고 바람이 쌀쌀해서 습관처럼 대문에 자물쇠를 채웠는데 해마다 봄까지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 케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물쇠부터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원을 오픈해도 안에 현관문이 있어서 도둑이 들어올 염려는 없었다. 겨울에 대문을 자물쇠로 채우는 것은 남편의 습관이었다. 내실로 해서 안채로 들어오는 것에 익숙해 있던 남편은 해마다 입동 무렵이면 대문을 그렇게 쇠사슬로 동인 다음 자물쇠를 걸었다. 그때는 내실에 설렁탕집이 들어오기 전이었다. 다녀오셨어요? 출입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자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인사를 했다. 여자는 K가 들고 있는 연상을 보며 의아해한다. 이 겨울에 웬 낫을 사들고 오나 물어오려는 참이었다. K는 고개만 끄덕였다. K가 들어온 찰나에 문틈으로 바람이 와락 달려들었다. 실내는 나갈 때처럼 여전히 손님이 없었다. K는 남이 장사하는데 쓸데없이 들락거리는 듯 해서 빠르게 안채로 발을 옮겼다. 대문을 열어놓아야겠어. 안채로 들어가며 케인은 그 말을 입안에서 굴렸다. 그게 어디 있더라? 정원의 모퉁이에 있는 연장통에 연장을 내려놓고 케인은 열쇠를 찾았다. 늦가을에 대문을 잠그고 열쇠를 연장통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목과 망치뿐이었다. 열쇠를 못 찾는다면 전상 열쇠 수리공을 불러야 했다. 자물쇠가 망가졌으면 산소로 불어서 쇠사슬을 끊어야 했다. 케인은 우선 열쇠부터 찾았다. 정원의 나무 밑과 대문의 위까지 열쇠가 있을 만한 곳을 보물찾기 하듯 찾았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열쇠를 안채로 가지고 들어간 게 분명했다. 손을 탔나? 분명히 대문을 잠그고 열쇠를 연장통이나 나무 밑에 숨긴 것 같은데 발 달린 벌레처럼 열쇠가 도망쳤다. 케인은 안으로 들어왔다. 남편은 사람이 들어와도 알아보지 못한다. 이미 전신마비가 되어 숨만 간신히 쉬고 있었다. 케인은 그런 남편을 위해 안락사를 생각했다. 자신이 자살할 수 없으므로 대신 죽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살인행위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하루에 미음 반그릇만 삼키며 연명하는 남편을 케인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남편이 2층의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은 3년 전이었다. 그날 케인은 남편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 통로에 쌓여있는 잡지와 신문을 치우기로 했었다. 내실이 좁아 신문과 잡지 따위를 2층의 통로에 방치해 놓았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 혀를 내둘렀다. 이게 고물상이지 집이야?
의원을 폐업하고 등산이나 낚시하러 다니던 남편이 그날은 아침부터 2층에 올라가 부산을 떨었다. 딱히 2층에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남편은 의외로 신문과 잡지를 치우라고 언성을 높였다. K에게도 필요 없는 물건이었다. K는 그 물건들을 언제 치울까 기회만 보고 있었다. 고물상에 전화해서 바지 줍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보려던 참인데 남편이 갑자기 치우라고 난리였다.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K는 남편이 일손을 놓고 무료함 때문에 언성을 높인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생활이 바뀌면 신경이 예민해지기 마련이었다. 남편은 간호사 둘과 격리 겸 간호보조로 일하던 사람을 내보내고 의원을 폐업했다. 남편의 나이도 문제지만 주변의 병원이 너무 많이 개업을 해서 의원은 경쟁이 되지 않았다. 젊은 의사들이 전문화된 병원을 차례로 개업할 때부터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내과, 외과, 안과 따위의 병원이 속속 들어서자 환자가 수직으로 감소했고 일부는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조차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김명준 정형외과, 이정희 산부인과, 정원희 안과 대부분이 병원 주인의 이름이 앞에 붙은 병원들은 최신식 의료기기를 갖추고 인테리어로 내부를 깔끔하게 해서 환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있었다. K는 병원이 개업할 때마다 화원으로 전화를 해서 화분을 배달해주고 병원에 들러 개업을 축하한다고 말했었다. 이제 당신도 쉴 때가 되었잖아요. 병원을 정리하는 남편을 위해 K는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 기업이나 공무원도 다 정년퇴직이 있는데 당신은 자영업이라 장기간 일했던 것뿐이라고. 이제 남들처럼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하며 여유롭게 지내라고 K는 남편의 강한 자존심에 금이 가지 않게 말했다. K의 말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남편은 등산복과 등산화, 배낭 따위를 사들였고 몇몇 친구들과 산에 다니기 시작했다. 가끔은 저수지에 가서 낚시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기원에 나가 바둑을 두고 돌아왔다. 의원을 접고 남편은 집에 있는 날보다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K는 남편이 없는 시간에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거실에 쌓여있는 신문과 잡지를 2층으로 옮기고 헌옷은 밖의 의류 수거함에 넣었다. 방과 거실은 잡지와 신문만 없어도 넓어 보였다.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K는 날마다 낙엽처럼 배달되는 신문을 대충 읽고 구석에 쌓아놓았다. 잡지도 같은 원리였다. 음악 세계나 미술 세계, 지방의 사사 월간지 따위에 가끔 칼럼을 기고했는데 잡지사에서는 원고료를 못 줘서 미안했는지 K가 기고하지 않았던 잡지까지 우편으로 보내왔다. 한 잡지사에서 1년이면 12권, 서너 개의 잡지사에서 그런 식으로 보내온 잡지가 10년만 쌓여도 500여 권이었다. 게다가 K가 관여하는 문학단체 몇 곳에서도 꾸준하게 책을 보내와 지금까지 쌓아놓은 잡지만 해도 어림잡아 2천여 권이 넘었다. K는 의원이 폐쇄되자 내실에 있던 신문과 잡지를 혼자서 열흘 동안 2층으로 옮겼다. 2층의 복도 한편에 벽을 등지고 길게 늘어선 잡지를 보며 K는 잡지사와 문학단체에 전화를 걸어 책을 그만 보내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나일론 줄을 가져다 잡지를 들기 좋게 30권씩 묶었다. 그 사이에 K는 고물상에 전화를 걸어 파지 모으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다.
헌책과 신문이 많으니 손수레를 끌고 오지 말고 1톤짜리 트럭을 갖고 오라고 당부했다. 남편이 묶은 책다발은 70개에서 2개가 빠졌다. 어림잡아 2천여 권이 넘는다고 추측한 K의 생각대로 잡지는 2040권하고도 10권이 남았다. 남편이 셈을 정확히 하며 책을 묶었다면 잡지는 정확히 2050권이 쌓여 있었다. 남편은 남은 10권의 책을 신문과 함께 묶었다. 신문도 어마어마하게 부피가 컸다. 그것까지 다 묶으려면 오전 내내 작업을 해야 할 성 싶었다. 케이는 남편의 작업 속도를 보며 고물상에 너무 일찍 전화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편이 일부러 책과 신문을 묶지 않아도 고물상수가 알아서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남편이 설쳐서 하는 일이라 옆에서 거들었지만 케이는 남편이 하는 일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다. 그것은 비단 자신이 평생 모아온 것들을 버리는 데서 오는 허탈감만은 아니었다. 남편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은 고물상수가 막 도착해서 책다발을 옮기기 시작한 때였다. 하필이면 고물상수가 60대 초반의 사람인데 공기업에서 정년 퇴임하고 집에서 놀기가 따분해 시작한 일이라고 했다. 남자는 고생을 모르고 지냈는지 책다발을 양손에 한 개씩 들고 밖에 갔다 올 때마다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남편이 남자를 보며 한마디 던졌다. 한참 일할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숨을 몰아쉬는 남자를 보다 못해 남편이 양손에 책다발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K도 68개나 되는 책다발을 남자 혼자서 나르기란 무리라고 생각했다. 남자와 남편이 책다발을 나르는 동안 K는 남편이 하던 신문을 마저 묶어 나갔다. 그때 계단 쪽에서 쿵 하는 무엇인가 둔탁한 것이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의 비명이 크게 들려왔다. K는 신문을 묶던 끈을 놓고 계단으로 달려갔다. 남편은 이미 계단 밑으로 굴러가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남자는 막 책다발을 차에 싣고 출입문을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아요. 안 되겠어요. 구급차를 불러야겠어요. 남자가 혼자서 떠드는 사이에 K도 급히 계단을 내려와 남편을 흔들었다. 남자의 말처럼 남편은 감전으로 쇼크를 당한 것처럼 쭉 늘어져 있었다.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고 K가 다급하게 소리치자 설렁탕집 여자가 119에 신고를 했다. 구급대원이 들 것으로 남편을 앰뷸런스에 옮기고 급하게 차를 몰았다. K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주무르며 남편에게 괜찮으냐,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다. 남편은 여전히 쭉 늘어져 있었다. 아파도 많이 아픈 모양이었다. 구급대원이 작은 병원에 남편을 내려놓고 돌아갔다. 계단에서 굴려서 타박상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다. K가 말을 시켜도 대답을 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서도 구급대원은 아무 병원이나 병원에 데려다 주면 자신들의 임무는 끝났다는 듯 바람처럼 휑하게 가버렸다. K는 남편의 상태를 살피던 의사의 말을 듣고서야 상태가 심각한 것임을 알았다. 안 되겠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야겠습니다. 뇌를 다친 듯 합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남편은 앰뷸런스를 타고 다시 대학병원으로 갔다. MRI 촬영과 뇌검사를 하고 난 담당 의사는 표정이 어두웠다. 희망이 거의 없는 뇌사 상태라고 했다. K는 의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사람이 의학하고 비명 한번 지른 것밖에 없는데 뇌사라니. K는 의사가 자신을 놀리는 것만 같았다.
당신 눈을 떴네요. 날 알아볼 수 있겠어요? 중환자실에서 조금도 차도가 없어 할 수 없이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일주일 만이었대. 남편이 갑자기 눈을 떴대. 의사의 말로는 뇌사란 뇌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로 모든 자극에 대해 반응이 없고 호흡을 비롯해 스스로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남편은 혼자서 호흡도 하고 눈도 떴다. 의사는 이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했다. 산소호흡기에 어존하던 남편이 스스로 호흡을 하고 눈을 뜨는 것을 보며 케이는 남편이 곧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미스터리 같긴 했지만 해외에서도 뇌사에 빠진 남편을 아내가 몇 년 동안 옆에서 간호하사 갑자기 뇌가 살아났다는 기사를 케이는 읽은 적이 있었다. 남편도 언젠가는 뇌가 살아날 거라고 믿고 케이는 남편의 곁에서 손도 잡아주고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퇴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 뇌가 살아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에 무작정 입원해 있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병원에서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본인의 의지와 주위에서 간호해주는 사람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남편은 1년 동안 병원에서 전신마비로 누워 있었다. 혼자서 호흡을 하고 눈을 뜨고 있었지만 남편은 들을 수 없고 입에 미음을 넣어주어도 맛이나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혼자서 숨쉬는 것과 신진대사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볼 수 있는 것뿐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걷지도 못했고 냄새도 맡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말도 하지 못했다.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비율의 반씩만이라도 나눠서 가졌다면 케이는 더 희망을 품고 더 편하게 남편을 돌볼 수 있을 듯 했다. 나 알아볼 수 있겠어요? 남편의 눈은 언제나 감겨 있었다. 잠잘 때도 감겨 있고 잠자지 않을 때도 감겨 있었다. 그러다가 아주 가끔 하루에 두 번 눈을 뜨는데 케이도 의사도 남편이 왜 눈을 뜨는지 몰랐다. 뇌사 상태가 부분만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지만 왜 하루에 딱 두 번만 눈을 뜨고 대부분은 눈을 감고 있는지 의학적 근거도 없었다. 케이는 남편이 눈을 뜰 때마다 그 말을 했다. 물론 남편은 케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눈도 잠깐 깜빡이다 이내 감아버렸다. 케이는 그게 남편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자신을 보는 것이라고 여겼다. 전신마비로 지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는지 궁금해서 저렇게 가끔 눈을 뜨는 것으로 생각했다. 아니면 옛날 사람들을 그리워하는지도 몰랐다. 남편이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문병을 왔었다. 일가 친척은 물론 함께 등산하러 다녔던 친구들까지 연일 입원실을 들락거렸다. 깨어나지도 않은 남편을 위해 화분이나 꽃다발을 사들고 오기도 했고 과일이나 건강음료, 고운 사고를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뇌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점점 발길이 끊어졌다.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남편에게 사람들은 친분을 집착하지 않았다. 의사의 권유로 남편이 퇴원해서 집에 돌아오자 문병을 오는 사람은 고작 남편의 친구 두 명뿐이었다. 퇴원을 해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전신마비로 지낸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일부러 남편을 찾아오지 않았다. 케이는 그때서야 남편이 송장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란 것이 실감났다. 그걸 어디에 놓았더라? 케이는 아직도 열쇠를 찾고 있었다. 벽걸이에 붙은 장식품의 속과 거실의 테이블 위에 놓인 연필꽂이도 들여다보았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케인은 어쩌면 처음부터 열쇠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대문을 잠그자 곧바로 추위가 몰려왔으므로 겨우내 입을 봉한 대문이 봄이 올 때까지 열리지 않을 것을 알고 케인은 열쇠를 마당이나 바깥에 힘껏 던지지 않았나 생각했다. 기억에 없었다. 던진 것 같기도 했고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고 내실로 들어온 듯도 했다. 케인은 자신도 요즘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치매가 온 것도 아닌데 원고를 쓰며 참고 문헌을 샀다 잠시 덮어두면 어느 페이지인지 한참 동안 찾아야 했고 아예 그 책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몰라 한나절을 책찾기에 몰두했었다. 그러나 정작 책은 자신이 원고를 쓰고 있는 안전뱅이 책상 밑에서 나오곤 했다. 열쇠는 거기에 있었다. 남편이 누워있는 내실에서 열쇠를 찾다. 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열자 한 구름이여 열쇠 뭉치가 나왔다. 전에도 보았던 열쇠 구름이었다. 대문의 열쇠는 열쇠 구름이를 들자 서랍의 바닥에서 나왔다. 현관과 방 열쇠, 장롱과 2층의 입원실 열쇠까지 고리에 매달려 각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유독 대문 열쇠만 혼자 책상 서랍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케인은 열쇠를 들고 정원으로 나왔다. 대문을 열어놓아야 설렁탕집을 통해서 내실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케인은 빨리 대문을 열어놓고 싶었다. 자물쇠의 꽁무니에 열쇠를 집어넣고 돌리자 영영 열리지 않을 듯 했던 자물쇠가 스스로 입에 문 강철 고리를 뱉어냈다. 케인은 자물쇠의 이빨이 물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 정원의 모퉁이 연장통 옆에 던졌다. 쇠사슬이 부딪치며 작은 쇠소리가 났다. 해마다 봄이 오기까지 입을 봉하고 있던 대문은 쇠사슬이 풀리자 조금만 밀었음에도 삐걱 소리를 내며 쉽게 열렸다. 케인은 누구나 쉽게 정원으로 들어오게 대문을 반쯤 밀어놓았다. 그것만으로도 큰일을 한 듯 했다. 케인은 자물쇠에서 열쇠를 뽑아 밖으로 힘껏 던졌다. 밖에서 땡그랑 소리가 났는데 케인은 바라보지 않았다. 이제 열쇠는 필요 없을 듯 했다. 점심 가져왔어요. 그새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설렁탕 집 여자가 설렁탕 한 그릇을 쟁반에 담아내왔다. 케인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 밖에서 막 우동 한 그릇 사먹고 왔다고 둘러대면 그만이었다. 설렁탕 집 여자는 매일 설렁탕을 들고 오는 것은 아니었다. 어쩌다 생각이 나면 아니면 깜빡했었다는 듯 가끔 불현듯 설렁탕을 들고 왔다. 미안해. 내가 방금 시장에 들러서 우동 한 그릇 사 먹고 왔어. 미안하지만 그거 이따가 저녁 때 갖다 줘. 여기다 받아 놓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여자는 알았다고 말하고 등을 돌렸다. 케인은 돌아서는 여자를 불러 저녁에 그것도 5시나 6시 사이에 꼭 갖다 달라고 당부했다. 여자가 알았다고 다시 말했다. 여자가 돌아간 뒤에야 케인은 남편을 살펴보았다. 남편이 눈을 뜨려면 아직도 3시간은 더 있어야 했다. 남편은 약속처럼 오전 8시와 오후 3시에 눈을 뜬다. 눈을 뜬다기보다는 그냥 눈꺼풀이 약간 위로 올라간 정도였다. 평소에도 그 정도의 표정은 있었다. 남편의 꼭 감긴 눈이 어느 순간에 가사미처럼 신라같이 눈을 뜨는데 케인은 그 시간대만큼은 남편이 유난히도 눈을 크게 뜬다고 믿었다. 그러나 문병을 왔던 사람들과 설렁탕집 여자는 남편이 눈을 크게 뜨는데도 여전히 감고 있다고 말했다. 2층으로 올라왔다. 남편이 굴렀던 계단의 위에는 아무것도 쌓여 있지 않았다.
고물상수는 남편이 계단에서 굴러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어도 그날 잡지와 신문을 깨끗이 실어갔다. 케인은 깨끗이 비워진 복도를 보다 입원실마다 문을 열어보았다. 간이 침대와 흰 시트가 그대로 있다. 그러나 쓰지 않은 지 몇 년이 지나서 건드리면 맑은 날 비포장기를 달리는 버스의 꽁무니처럼 먼지가 피어올랐다. 케인은 병실을 돌다 간호사실도 문을 열어보았다. 나갈 때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간 가운과 물병 따위가 그대로 놓여있다. 셋 중에 나이가 가장 적었던 간호사가 인천에서 결혼한다고 연락을 해왔다. 그러나 케인은 갈 엄두가 나지 않아 봉투만 보냈다. 그리고 둘은 다른 병원에 취직했다는 말만 들었다. 2층은 오랫동안 비워놓아 밀림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난감한 마저 들었다. 이곳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러나 괜한 생각이었다. 이곳에 상점을 내려면 용도 변경에 밖으로 문을 내고 인테리어까지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한다. 케인은 자신이 생각해놓고도 어이가 없어 피식 웃었다. 가게는 밑에 있는 설렁탕집만으로도 좋겠다. 남편이 오래전에 길 건너편의 3층짜리 건물을 사들였는데 그것도 세를 주어 다 남들이 장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케인은 요즘 들어 부쩍 쓸쓸함을 느꼈다. 남편에게 미염을 떠주고 대소변 기저귀를 갈아주고 남은 시간에 칼럼이나 지방문예지에 기고할 소설을 조금씩 쓰고 잡지사 일로 취재하는 것이 전부인데 요즘은 힘에 부쳐서 취재를 안 한 지도 한참 되었다. 게다가 칼럼이나 원고 청탁도 들어오지 않아 자연히 글에서 멀어졌다. 남편처럼 누워있지는 않지만 케인은 가끔 자신도 남편 같다고 생각했다.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고 제 발로 돌아다녀도 돌아다니지 않는 듯 했다. 내실로 들어오자 벌써 남편이 눈을 뜰 시간이었다. 케인은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처럼 허둥지둥 약봉지를 찾아들었다. 오전에 약국에서 사온 수면제였다. 케인은 그것을 빠으려고 작은 독에 넣고 지었다. 25개의 알약들이 힘없이 부서졌다. 어쩜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것들이 힘없이 부러질까. 케인은 알약들이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찢고 또 찧었다. 단단한 알약이 밀가루처럼 곱게 빠졌다. 가루가 된 수면제를 흰 종이에 싸서 남편의 머리맡에 놓고 케인은 방과 거실을 대충 정리했다. 바닥에 흩어진 책을 거두어 책상에 꽂고 꽂을 자리가 마땅찮으면 책의 종류와 관계없이 책상의 틈에 끼워 넣고 안전뱅이 책상도 접어서 책상의 모퉁이에 찔러 넣었다. 거실이 한결 넓어지고 깨끗해졌다. 케인은 의자를 놓고 책상 위, 그러니까 천장과 맞닿은 곳에 손을 넣고 더듬었다. 손끝에서 작은 비닐봉지의 촉감이 느껴졌다. 케인은 그것을 들고 의자에서 내려왔다. 콩알만한 알갱이가 두 개 들어있었다. 언젠가 남편이 쥐를 잡는다고 철공소에서 얻어온 청산가리였다. 가지고 올 때는 흰색이었는데 지금은 파랗게 변색되어 있었다. 약효가 있을지 의문이었다. 케인은 그것도 작은 독에 넣고 알약처럼 빻았다. 오래된 것이라 그런지 쉽게 부서졌다. 케인은 그것을 수면제 가루에 섞었다. 이제 준비는 다 된 듯 했다. 남편이 덮고 있는 이불을 깨끗한 것으로 바꿔주고 그 옆에 담요 한 개를 더 깔고 이불도 펴놓았다. 벽시계는 3시를 넘고 있다. 이때쯤이면 남편이 눈을 뜨는데 눈을 뜨지 않았다. 어쩌면 사람들의 말처럼 남편은 언제나 눈을 감고 있는지도 몰랐다.
남편에게 8시에 미염을 먹이고 가끔 물을 조금씩 먹이다 3시에 미염을 한 번 더 먹이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분명히 눈을 떴었다. 미염 들 시간이에요. 눈 좀 떠봐요. K는 숟가락에 약을 넣고 잘 삼킬 수 있게 물을 넣었다. 가루가 물에 혼합되어 액체가 되었다. 이제 이것을 먹이면 남편은 편히 잘 수 있다. 어차피 전신마비로 사는 남편이나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신이나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삶의 의미나 살아갈 의지가 없는데 그게 삶인가 싶었다. 케이는 남편에게 약을 먹이려고 남편의 목덜미에 손을 넣고 일으켜 세웠다. 순간 남편의 뻣뻣한 몸이 케이의 손에 느껴졌다. 눈을 안 뜬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숨도 쉬지 않고 있었다. 자신보다 먼저 간 게 분명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보다 멀리 여행을 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케이는 숟가락에 남긴 약을 남편의 입을 벌리고 안에 넣었다. 숨도 쉬지 않고 맥박도 뛰지 않는 남편에게 케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남편과의 이별을 준비해 왔는데 하필이면 남편이 먼저 이별을 한 것이다. 케이는 남편을 바로 누이고 가루약을 이번에는 그릇에 넣고 물을 부었다. 하얗고 푸르스름한 빛이 돌더니 이내 분말은 액체가 되었다. 먼저 가니까 좋아요. 태어날 때도 다르게 태어났는데 죽는 것도 같으려고요. 그래서 먼저 간 거예요? 아침까지 멀쩡했었는데 언제 간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나가서 수면제도 사오고 쥐약도 빠넣었지 뭐예요? 저 세상으로 가면 이성처럼 넓어서 우리 이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조금만 기다리지 뭐하러 먼저 갔어요? 케이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에게 말하고 있었다. 남편은 입안에 넣어준 약을 삼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숨이 끊어져 기도가 막혔으므로 약은 남편의 입가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케이는 남편이 조금만 참아주었더라면 똑같이 이승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제 설렁탕집 여자가 설렁탕을 들고 들어오면 남편과 케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여자가 허겁지겁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사람들이 케이와 남편을 장례식장으로 옮길 것이다. 케이는 대문을 열어놓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딸도 미국에서 날아올 것이고 많은 사람이 영정 앞에서 절을 할 것이다. 케이는 그릇을 들어 약을 삼켰다. 복통인 듯도 했고 갑자기 위가 끊어지는 통증이 왔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여기서 비명을 지르면 곧바로 설렁탕집 여사가 뛰어올 것이고 119에 실려가 병원에서 위세척하면 영원히 남편을 못 만날지도 모른다. 케이는 약그릇을 내려놓고 남편의 옆에 반드시 누웠다. 여전히 속이 끊어질 듯이 통증이 왔고 더운 기운이 입안으로 울컥 넘어왔다. 남편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케이는 전혀 고통이 없다는 듯 애써 웃음을 흘렸다. 남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도 이불을 덮으려고 벌럭이자 먼지가 다시 일었다. 케이는 먼지를 없애려면 바닥에 깔린 매트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편과 자신이 없어지면 누군가가 매트를 걷을 것이다. 케이는 눈을 꼭 감았다.